찌직 찌찌직 녀석이! 하라는 훈련은 안 하고 계속 놀고 있었던 게냐? 스승님, 기본 훈련은 아까 다 끝냈다고요. 이런 쉬운 거 말고 더 고급 기술을 가르쳐 주세요. 배는 고프고 실력은 제자리인 것 같고. 강해지고 싶다는 녀석이. 알겠어요, 스승님. 열심히 할게요. 좋아. 그럼 훈련의 성과를 보도록 하지. 대련, 시작! 덤벼라, 찌릭! 선착장에 못 보던 배가 들어왔군. 이 외딴 섬에 낯선 배라네. 스승님, 뭔가가 있나요? 저도 좀 같이 봐요. 난 잠시 다녀올 테니 훈련에 집중하고 있거라. 네, 제가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우와, 누가 봐도 수상한 배예요. 드디어 실전에 나설 때인가요? 레오, 내 말 안 듣니? 아, 네, 대련이나 열심히 하고 있을게요. 찌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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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릭. 궁금해서 도저히 못 참겠다. 나도 가볼 테야. 안 돼. 에릭님의 말씀을 벌써 잊은 거야? 비켜봐, 실비야. 마르코! 마르코! 나 여기 있다, 월월! 거기 있었구나. 같이 가자. 이 섬에서 니놈을 보게 될 줄이야. 부딪혀봐야 서로 피곤한데. 난 거기 샌님들을 데리고 조용히 사라질 테니 너도 그냥 가던 길 가는 게 어때? 글쎄, 난 아직 이쪽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말이야. 제발 저들을 막아주세요. 저희는 그저 하드님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 없어요. 뭐? 하드님이라고? 캐로닉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건가? 더는 말이 통할 것 같지 않고. 캬!
찰! 요즘은 쓸만한 녀석들이 하나도 없다니까. 이렇게 된 이상! 놓아주시오! 에릭! 이번에도 나를 방해하는군! 하지만 이 녀석은 내가 데려가야겠다! 대신 선물을 하나 주지! 아, 지금 모두 위험해! 아이 머리야. 다들 괜찮아? 괜찮아요. 넌 괜찮아?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스승님은 어디로 사라지신 거야? 좀 전에 섬광은 하두늄이 폭발할 때 생기는 빛이야. 하두늄? 대체 그게 뭔데?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스승님을 찾아야 돼. 스승님, 어디 계세요? 진정해, 진정해. 방금 폭발로 뭔가 변화가 생긴 것 같아. 여기서 가장 가까운 바람 부는 버섯 마을로 가서 확인해보자. 폭발? 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너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지? 좋아! 그럼 당장 출발하자! 레오는 항상 저렇다니까. 그런데... 너는... 이름이 뭐야? 자, 어서 하두늄인지 뭔지 반응을 찾아봐. 이상해. 주변에 하두늄 반응이 너무 많아.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겠어. 주변에 아무도 없는걸? 여기 버섯 마을 아니야? 버섯조차도 없어. 내가 주변을 돌아보고 오겠다. 마르코, 너 혼자서 괜찮겠어? 걱정하지 마라. 다녀오겠다. 누구냐 버섯? 침입자는 쫓아내야 한다 버섯. 어? 뭐지? 버섯이 원래 저렇게 사나웠나? 아이, 쟤들이 뭐라는 거야? 버섯! 버섯! 너 날 참... 야!
야! 야!